저는 짜파구리가 맛있고요. 과자는 감자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진짜 걱정 많았던 경기고 저희가 3원전을 너무 제가 첫 번째 경기는 발렸고 두 번째 경기는 이기다가 아쉽게 져가지고 분위기가 별로였는데 오늘의 승리로 다시 좋은 분위기를 찾아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템이 바뀐 것도 잘 적응을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메타가 이제 나르 쪽으로 메타가 잡히고 나르를 상대하기 위한 픽들로 메타가 잡히면서 제가 아예 해보지도 않았던 구도가 생겨버려서 많이 이것저것 헤맸던 것 같아요. 일단 연습할 수 있는 거다 연습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챔피언 풀을 끌어올리는 거래 가지고 이것저것 연습했던 것 같아요. 아예 안 해보던 챔포들도 해보고 나르가 진짜 경험치가 엄청 중요한 챔프라고 느꼈고 분노에 따라서 라인 관리도 잘해야 되고 합류도 잘해야 돼가지고 라인전만 이긴다고 다인 챔프가 아니라서 엄청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도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아요. 지금 좀 많이 자신감을 찾은 상태고 앞으로 경기 진행하면서 더 자신감을 찾으면은 만더 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잘해야 좋고 사실상 뭐 탱커 카운터로 쓴다 하는데 탱커한테도 라인전을 질수 있는 챔프거든요. 그리고 반반 간다고 해서 한타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엄청 잘해야 좋은 것 같아요. 아트록스는 제가 원해서 꺼냈습니다. 아무래도 큐 마나 소모랑 너프가 되게 엄청 큰 너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픽으로 할때 나르가 없으면 그라가스만큼 좀 좋은 게 없어서 선픽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대다수 팀들이. 뭐 만년설이 사일러스가 11.5에 들어서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라인전 약점이 크다 보니까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이번 시즌은 플레이오프 진짜 너무 멀어 보였었는데 이렇게 눈앞에 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진짜 제가 롤 프로 생활하면서 플레이오프부터 차근차근 밟고 나가면은 더 잘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 가고 싶습니다.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,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도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더 초반 설계를 잘하게 됐다. 그러니까, 동선에 맞춰서 라인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고, 원래는 진짜 게임 엄청 좁게 봤는데 지금 좀 넓게 볼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고,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, 저는,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실수보다 좀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. 항상 같이 하다 보면은 혼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콜 나온 부분은 생각해서 안 죽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짜파구리가 맛있고요. 과자는 감자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KT나 브리온이나 일단 KT는 좀 탑정글 미드 쪽으로 굴리는 팀이라서 상체 쪽에서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브리온은 워낙 엄티 선수랑 바텀이 잘해가지고 그쪽 위주로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. 왕우랑 현규요. 이유가 좀 있다고요. 피넛, 켈린. 일단은 둘이 워낙 잘하고, 켈린, 현규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잘해서, 범접하기 힘든데 약간 신 같은 느낌이 납니다.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, 항상, 저희, 사람들이니까 저희도 너무 매질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응원, 따뜻한 응원. 부탁드립니다.